이제 성찬을 제정합니다.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.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 또한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흘려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